호라이전탈 그리고 버티컬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박스가 있고 박스 내에 패러그래프가 하나 딱 있죠, 그죠? 지금 얘의 위치가 왼쪽으로 지금 갖다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은 마진 오토가 되어 있고 위드스가 60%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녀석의 그 크기가 60%를 차지한단 말이죠. 이렇게 변화합니다. 어떤 경우든 60%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진이 오토잖아요. 마진이 오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박스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와서 붙게 되죠. 그죠? 왼쪽이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오토를 주니까 왔다 갔다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0%를 주지 않으면은 박스 크기는 전체를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약간 떨어져 나갔네요. 빠져나간 부분이 있군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것이 기본적인 디폴트의 어떤 박스, 보드의 위치 다 채우는 거죠. 여기다가 마진을 예를 들어서 마진을 50%를 준다. 그러면 50%만 채우게 되겠죠. 50%인데 너무 작아졌나요? 마진 50%가 너무 작네. 마진 오토죠. 마진 오토입니다. 그리고 위드스가 50%.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 주게 되면은 일단 마진 오토는 빼놓고 이거는 X로 빼놓고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은 위더스가 50%인데 여기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50% 차지하고 있죠. 여기다가 마진을 이제 좀 전에 잘라냈던 것을 오토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도 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하는 것은 좌우 균형에서 센터란 말입니다. 상하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게 되면 텍스트는 왼쪽에 갖다 붙게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디스플레이 블락하고 마진 제로 오토 되어 있잖아요. 제로 마진에서 이 두 개만 이렇게 데리고 올 경우에는 첫 번째는 탑 바텀, 두 번째는 레프트 라이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탑 바텀은 제로,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좌우는 오토. 그래서 좌우 양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 제로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전체가 다 오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솔루트 방식이 있는데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 레프트를 제로 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포지션 앱솔루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왼쪽에 와서 붙게 되죠. 그죠? 그런데 포지션을 앱솔루트에다가 라이트 제로 픽스 했으니까 오른쪽에 완전히 붙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라이트 뭐 40 이렇게 줄 수도 있죠. 40만큼 당겨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먹히는데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해 본 결과 어떤 경우에는 그냥 라이트만 적어줬더라도 그냥 오른쪽으로 40픽셀 떨어져서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포지션 넣고 앱솔루트라고 지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라이트 위드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바디에 마진 제로, 패딩 제로 있고 컨테이너 레러티브 위드스 100% 있고 다음에 라이트 좀 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죠. 동일한데 지금 클래스 컨테이너, 클래스 라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바디는 전체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바디. 근데 기본적으로 바디는 이렇게 안 주게 되면은 제로로 안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씩 떨어지게 됩니다. 좌측, 우측에서 약간의 공간을 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조금 떨어져 나오죠. 그죠? 그런데 떨어지지 말고 그냥 바짝 붙여라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요거에 마진 제로하고 패딩 제로를 주게 되면은 완전히 바짝 붙이게 되는 거지. 패딩도 완전히 제로죠. 그죠? 이 it can produce as it의 I와 경계선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제로는. 패딩을 제로로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약간 떨어져 있는 건 없네요.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컨테이너를 또 relative 주고 with 100% 주는데 이것을 없앴을 경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앴을 경우에도 달라지는 건 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죠.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근데 바디를 지워버리게 되면 약간 변화가 있죠. 아주 약간. 요거만 남겨준 경우에도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이 라이트 라인에 쓰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라이트 라인의 위치 R이 왼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왼쪽 바운더리 R 라이트에서 R 붙어 있죠. 여기서 이걸 다 지워버렸다. 다 지워버렸을 때 R의 위치를 보면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나오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디폴트로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디폴트로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얘가 디폴트로 이 노트에서 N이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게 뭐냐니까 보드하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보드와의 간격에 있는 패딩 부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고 있는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있는 거죠.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는 보드나 패딩이나 마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고 노트의 N과 이 색상이 있는 부분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디폴트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드를 하나 그리게 된다 그러면 그 보드에서 보드와 이 글자 사이에는 간격이 지금 라이트 라인에서 R과 왼쪽에 있는 가장자리 사이 간격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라이트 플로트를 주고 있습니다. 플로트는 우리 좀 전에 봤던 것들 그죠? 그리고 패딩이 10픽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보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요것을 갖다가 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둔다 봅시다. 런 하면은 보다시피 이 글자와 노트와 보드 사이의 간격이 디폴트가 떨어져 있는 것이 라이트와 이 간격 사이 떨어져 있는 그 간격만큼 떨어져 있죠.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이 디폴트 값인데 여기 만약에 다시 올려서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붙였던 걸 다시 한번 붙여서 런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붙어서 아예 R은 완전히 붙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보드와 글자 사이의 패딩 간격은 디폴트로 얼마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바디 패딩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패딩 10픽셀 주어져 있죠. 만약 패딩 10픽셀이 아니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완전히 붙게 되죠. 이해되시죠? 보드 예, 뭐 저도 가끔씩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요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엑서사이즈 하면서 한 번씩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래머 코드죠. 코드인데 디자이너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게 되면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위한 CSS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body 00를 썼습니다. 조금 전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지금은 그 라이트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라이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 body 마진 body의 마진과 패딩을 다 제로로 준 거죠. 그래서 라이트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라이트가 좀 떨어져 있죠.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럼 뭐 우리가 이걸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한 3일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CSS 수업을 이걸 뭐 한 달 두 달씩 하는 게 아니라 3일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센터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버티컬 센터를 주는 방법이 보니까 패딩에서 90, 40 줬죠. 그 90, 40은 앞에 있는 거는 뭐죠? 앞에 있는 거는 탑 바텀이고 뒤에 있는 것은 라이트 레프트잖아요. 그죠? 40을 여기서 i란 글자와 요 라인 사이의 거리가 40픽셀이란 말입니다. 이 공간이. 그죠?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은 40픽셀보다 훨씬 더 되죠. 왜냐니까 나머지는 몽땅 다 오른쪽에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80을 하게 되면은 80만큼 떨어지고 나머지는 80 여기 오른쪽에 다 붙어 버리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센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센터를 주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그죠? 어떤 거였나요? 마진 오토
아직까지 안 했나요, 우리가? 안 했군요. 다음번에 올 건데. 자, 요렇게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90픽셀을 줬으니까 위에 90, 아래 90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만약에 7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70, 70. 50을 주게 되면은 50, 50. 앞에 것이 결정을 하게 되죠. 요 패딩 간격이 결국 보드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어쨌거나 앞에 걸 하나를 값을 주게 되면 제로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로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왼쪽 좌우 정렬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좌우 정렬이 아마 다음 주제였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텍스트 얼라인 여기도 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주면 좌우 정렬도 센터가 쏘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패딩을 주게 되면 위아래도 또 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위아래로 만들어주는데도 이렇게 좀 전에 위아래로 잡았던 것이 패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을 뭔가 여기 뭐 어떤 숫자를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뭐 70을 넣어도 되고 100을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중간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만큼 요 부분을 좀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라인 헤이트 200픽셀, 헤이트 200픽셀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요거, 요게 100이 되면 요것도 100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더 뭐 좀 장점이 있는가 봐요.